아무도 없는 여러분, 접니다. 야, 이렇게 뛰면 되나? 와! 잘 접었지. 예쁜 선글씨. 한 번에 한 눈에 눈빛이. 눈이 나는 걸 너의 눈과 나도 괜찮아요. 짱님 있는데? 제가 너무 큰 결정인데, 이건. 자, 그녀의 선택은? 저는 백석 등장. 예! 로맨스. 이렇게 웃으면서 부를 노래가 아닌데 왜 웃죠? 저 지금 진지한데요? 뭔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 너무 가까워가지고 남자로서 좋아하게 되긴 했는데 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고백하기에는 만약에 둘이 잘못되면은 너무 아까운 사이가 되어버리니까 고백도 못하고 자꾸 간섭은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행복을 빌어줄 수 없고 그냥 나는 계속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을 살짝 눈치챈 것 같아 이 가사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친구의 상황을 왜 가까워질수록 행복해질 수 없는 우리 사이일까 이렇게 막 너무 슬퍼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슬퍼요. 자, 아까 이거 부르다 여기 담이 왔어요. 행운을 빌어요. 남의 여자 변심 없어. 너희 둘이 알아서 하거라. 알아서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응원해요. 사랑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더 재밌었죠? 나는 여러분 다칠까봐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오케이! 뭐? 투모로우! 1, 2, 3! 빛을 볼 수 있게 당신의 하늘에서 번지길 수 이어서 마치고 네, 봉구 형 봉공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문제는 맛있는 식사를 계속하겠다. 12분 동안 먹었어요. 시간 되게 많이 지난 것 같은데 12분밖에 안 먹었구나. 뭐야? 이거 멀리서 보면 그냥 아빠 옷 입은 꼬맹이 그러면은 같아. 이거를 제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뭐하노?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오늘의 멋. 예.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엥? 유후. 그거 알아? 어머님들 수줍게 웃으실 때 입모양?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후 이렇게 그렇게 지켰어. 다 말하다 지켜봤어. 나 또 떨리잖니. I'm so nervous. 내가 뮤지컬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러고 있거든. 우리들의 트래블로그. 암호. 열받아 죽겠네. 절찬이 판매 중. 그걸 왜 제 채널에서 어필하시냐고. 타이틀곡이. 앵콜콘으로 처음 오는 사람.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이라는 곡의 노래를 커버를 하거든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고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 아는 사람! 오! 역시 우리 판다들은 노래를 많이 듣는구나. 너만 같이 잠든 고마워요. 谢谢你们。谢谢你们。 국민송이래. 어제 나 저녁에 밥 먹으러 갔을 때 그 가게에서 라이브 하시는 가수님이 이 노래 부르셨어. 그래가지고 뭐야 이랬어. 그래서 나 어제 밤에 갑자기 라이브로 연습했잖아. 갑자기 기타로 어쿠스틱으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유명한 노래구나 이러면서 아 이 노래 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나 아이야 나 낯가려 나 낯가려 나 못 나 쑥스러워 어 누가 화났어 누가 또 화났어 저 문이 지금 내가 화나면 저 방으로 가야 돼요 지금 화장실 쪽이거든요 엄마랑 싸웠을 때 저 화장실 가면 문 못 닫아요 거울 두고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티입니다. 티. 싫은 티. 좋은 티. IST. 59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다음에 요즘 되면은 떨려버려. 요즘 되면 떨려버려. 이렇게 장난해주지 않아. 가요? 요 삐지 끝났어. 가요 마요. 빨리 얘기해줘요. 우리 판다들이 해준 요 이벤트 사랑의 플랜카드 이벤트가 있었어요 오늘 갈수록 이벤트 장인이 되어가는 우리 판다들을 보면서 세월을 느낍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진짜 오늘 공연을 너무 끝내기가 싫었습니다 최대한 오래 끌고 무대에 더 있고 싶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맞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굉장히 빡쳤어요 뭔가 이제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도 앵콜을 해버리고 팬들의 성에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앵콜을 외쳐주셨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건 끝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약속한 대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